지금 저 혼자서 실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싱크대 상부장은 철거 끝났고요. 이제 하부장 철거하려고 합니다. 상부장 철거한 잔해들이고요. 철거 끝난 후에 밑에 걸레바지를 먼저 뜯어줄 것 같아요. 빗물 그리고 화재 진압대 물 들어가서 다 곰팡이 쓰고 있네요. 빨리 뜯어내서 공기 좀 통하게 해야겠습니다. 밑에 걸레바지도 다 뜯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뜯죠. 2층에 테라스 데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인간 포크레인 형님이 와 혼자서 5한마로 다 부숴놨습니다. 이거를 밑에 잔해가 있죠. 저번에 철거했던 잔해물 다 밖으로 내놨고요. 화장실 도구 다 철거했습니다. 그리고 도구 다 철거했고요.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위험해서 더 이상 천장 철거라든가 이런 게 힘들 것 같아요. 아, 팔이 안 닿네요 이게. 안에 들어가기는 좀 좁아서 안 되고. 구멍 몇 개 뚫어주고 미니 포크레인보다 훨씬 나아요. 털었더니 어우 넓어졌네요. 이 편 여기는 원래 작은 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주방을 만들 겁니다.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앞에는 아일랜드 식탁 키워놓고 식탁 만들고요. 여기는 거실을 만들어야죠. 아 오늘 일 되게 많이 했네요. 다리가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차가 빠져서 못 나오는 거 포크레인을 밀고 땡기고 그러느라고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. 날씨 좋고 땅이 마르고 좀 작업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 같네요. 역시 또 숙질하시는군요. 휴질하는 휴질 작업하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. 자, 저도 같이 와야죠.